천년을 이어온 우리 도자 문화 속에는 피와 땀을 흘린 이름 없는 도공들의 장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도공들을 기리고 전통 도자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시 쌍용동의 무명 도공의 비 앞에서 열린 제양제. 조선시대 왕실 도자기를 만들던 군원 관우지에서 숨진 이름을 알수 없는 옛 도공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제사입니다. 비록 이름이 전해짐이 없으나 공로가 지대하여 그 덕을 현창하기 위해 시민과 어깨에서 정성껏 뜻을 모아 평생 흙으로 그릇을 빚고 깊은 산의 나무로 가마에 불을 지폈던 도공들. 도자기에 혼을 불어넣었지만 자신의 이름은 알리지 않았던 선조들에게 예를 다해 마음을 전합니다. 1977년부터 지역 도예인들 중심으로 소박하게 지냈었는데 오랜 성균관 유도회와 함께 조선시대 왕실 제향을 따라 절차와 복식 등을 재현했습니다. 선배 어른들이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시면은 또 후배들이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떠났을 때이 자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광주시,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과 제향제와 더불어 문화제를 함께 열었습니다. 무형문화재 김순희 씨의 도예가의 혼을 주제로 한 창작무용을 시작으로 이산하 씨의 시에 김정희 씨가 작곡을 한 도예인의 노래가 공개됐습니다. 도자문화산업문 낭독도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구분 없이 도예인들이 참여해 선배 도공들의 뜻을 기리고 문화적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행사로 꾸며졌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미 가신 분들만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도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또 미래에 있잖아요. 주인공이 되고 지금도 주인공이니까 이 도예인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재 내지는 예술재로 가기 위한 첫 디딤돌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도자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해마다 도예인의 날에 도예인 예술제를 열 계획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